안녕하세요, 돼지홈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케이프 베이비 시스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요거를 밟으면 돼.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뭐요? 왜안 가져요? 아이, 내가 가서 찾을게요. 제가 찾아야겠네요. 속았어, 속았어. 아, 얘네들 지금 가는 방법 모르거든요. 제가 길을 알려줘야겠네. 얘들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얘들아, 여기다. 얘들아, 여기라고.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친구들아, 여기로 와, 여기로 가. 그래, 됐다. 자, 저는 이제 이블 베이비 시스터를 해보러 갈게요. 자, 제가 직접 사악한 베이비 시터 애기를 봐주는 사람을 탈출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위쪽 방으로 가, 당장! 도끼를 들고 굉장히 무섭게 이제 저를 협박하고 있는데요.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우리를 저 베이비시터랑 놔두고 갔어. 얼른 말을 들어야 해. 안 그러면 도끼에 머리가 찍힐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아, 위쪽 방으로 가라면서 이건 왜 설치해놓은 거야, 이 녀석이. 이거 정말 사악하구만, 자, 그래서 일단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아, 뭐야, 뭐요? 아니, 밟지도 않았는데 왜 죽는 거야, 도대체? 사실 지금 왜 죽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통에 얹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쇽, 그렇지. 쇽, 쇽, 그렇지. 아, 어려웠어. 빨리 침실로 들어가. 오케이. 너 조심해야 돼요. 자, 침실이 온갖 물들로도 다 작게 어그지러져 있는데, 찍트 친구, 이 친구. 너. 물을 제대로 밟았구만. 물을 제대로 밟았구만. 제대로 밟았어. 자, 이번에는 조심히 책을 똑 밟고 딱 침실로 딱 가서 창문으로 탈출을 해요. 예, 탈출했어. 뭐야? 왜 죽은 거야? 뭐야? 왜 탈출했는데 왜 죽었지? 정말 이상하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알수 없는 돌연사거든요. 아니 개복치도 아니고, 아니 분명히 탈출했는데 왜 죽은 것이죠? 탁! 어? 됐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거 장난하나? 아니 됐는데 왜 죽는 거지? 뭐에 닿았다고? 안 닿았는데 아무것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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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설마 이 빨간 베개인가? 잘 봐요. 여기 탁! 아, 정확하게 밟아야 돼. 무시, 가시가 난 덤불을 조심해. 여기 솜털 스치면은 죽는다 그랬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플로넨토니아. 어쨌든 저 친구 갔습니다. 미국 갔어요. 저는 미국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간다. 미끄럼틀. 슉. 슉. 미끄럼틀, 예, 호,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좋아. 여기 또 왠지 땅 밟으면 죽을 것 같았죠? 맞아. 땅 밟으면 죽을 것 같았어. 자, 돌 밟아야 되거든요. 돌을 끝에서 떼야 돼요, 끝에서. 끝에서 떼야지. 쇼, 거리가 간신히 나올 거리네요. 쇼잇, 착, 착, 됐다. 오이차, 오이차. 오이차,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다 갔는데, 와, 이맵좀 어렵네. 이맵좀 어렵네. 이거 좀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지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머리를 짜매매며 만들어낸 함정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인지상정. 죽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베스트. 죽는다면 그것 또한 베스트. 죽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은, 아,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베비? 봐봐요. 저 플라토니아 친구도 계속 죽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가까운 거 좋은데, 좀먼게 있는데, 먼 거는 굉장히 잘 뛰어야 한다. 여기서 끝에서 뛰시고, 끝에서 뛰어주시고, 그렇죠.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뛰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거는 뭐야? 모래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왜죠?
아니 모래에 담으면 왜 죽죠? 놀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었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모래도 주워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당장 들어가. 저녁 먹을 시간이야.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막 모래를 막 손에 한 움큼 주워가지고 막 입에다 집어넣고 막 먹었던 것 같아. 암냠냠 막 이러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막 모래가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요? 왜 밟는 거 아니에요? 수저 왜 죽었지? 아 이 의미를 알 수 없이 죽어버려요. 왜 죽는 거야? 개복추도 아니고 진짜. 됐습니다 어쨌든. 야채들이 필수다. 아 왜 야채 먹어야지. 야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야채 안 먹으면은 되게 그 건강이 나쁠 수가 있어서 먹기 싫어도 야채를 꼭꼭 먹어줘야지 막 키도 막 크고 막 엄청나게 이제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야채 많이 드세요. 알았죠? 야채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알겠죠? 야채 많이 먹어야 돼요. 포크! 아예 포크 타고 가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베이비시터가 뭐냐면은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특히 외국에서는 이제 양쪽이 다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아기를 뭐요? 응? 뭐지? 어? 저기요? 저 왜 다시 여기로 왔죠? 어? 아? 위에 얼음이 떠 있구나. 아 뭐야 깜짝아. 나는 또 무한의 인피니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 지나가졌는데 아까. 아 조심해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쇽 공중에 떠있는 얼음들을 밟고. 좋아요 됐어요. 이제 케찹이 흘렀고요 머스타드 소스가 흘러있고요. 오 이거는 좀 무섭다. 시칼 날카로운 시칼. 와 다행이다. 아 날카로운 시칼에 베이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 다행이에요. 네 베이지 않고 조심히 탈출. 저기 베인 것 같은데 괜찮나? 아 이건 용암이야.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용암까지 갔거지. 자 어쨌든 용암도 지나가고요. 여기는 뭐지?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는 거 맞는데 왜요? 왜 죽은 거야? 아 진짜 뭐? 아 왜요? 왜 죽은 거예요? 아 어이가 없구만 진짜. 장작불 불씨가 남아있었나? 이 친구 진짜 그 결벽증이 레벨 만렙이라서 조금만 이제 들어온 게 닿아도 죽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달아줘야 하는 친구예요. 예 지붕으로 탈출했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따다다다 여기로 가는 거 같은 거 맞는데 맞죠? 가는 거 맞지? 갔다 간다요. 슉 아니야. 녀석들이고 장난하나. 어디 가야 돼? 갈 데 없는데 저기 위로 쏙 하고 착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간다. 전혀 안 되는데. 아닌데 요거 밟고 가는 건가? 요거 돌길? 돌길은 안전할 수 있어. 돌길이요! 아 조금 틀렸어. 아 정확히 착지했는데 조금 틀렸어요. 자 요로도 갈 수 있는 길 없지 확인해 보고요. 울타리 쓰레기통이 있어.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아. 그렇지 아닐 것 같죠? 저기 돌길이 맞는 것 같아요. 쇽쇽쇽. 아 정말 어렵다. 와 이 점프맨 다른 의미로 좀 어렵네요. 여러가지 의미로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를 좀 보고 요렇게 띕시다. 됐어요. 그렇지 드디어 됐어. 예헤 뭐요 왜요. 아 진짜 억울하구만요. 와 잠깐만요 봤어요. 길 봤어요. 여기 여기구나. 아 이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만들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점프를 이렇게도 띄워주고 이렇게도 띄워주고 이렇게도 띄워주고 안돼요 떨어지면 안돼요 이렇게도 띄워주고 다시 또 이렇게 띄워주고 왜 저기는 왜 중간에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띄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쭉 계속 가주시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뭔가 길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또 띄워주고 이렇게 또 띄워주고 좋아요. 계속 그대로 가면 쭉 가면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정말 진짜 억울한 일일 겁니다. 어 다행이야 안 죽었어. 좋아요. 아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이건 낡았어. 이 녹슨 발코니를 지나가야 돼. 저번에도 지나갔던 것 같은데 왠지. 아니야 비슷한 거겠지. 그 네 데자뷰라고 하죠. 왠지 했던 아우 아 점프가 또 안 뛰어졌어요. 막 끝에 가면은 가끔씩 점프가 안 뛰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너무 끝에서 뛰려가면은 이제 그 발가락 정말 중요한 이제 점프를 뛸 때 중요한 발가락 끝에서 이제 탁 해서 밀어야 되는데 이게 발가락에 힘을 받질 못하나 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뛰어야 하는 거죠. 쇽 뛰어 쇽. 어 여기 사다리 샥 됐어요. 올라가요. 그대로 쭉 올라가시다가 이쪽으로 그렇게 빠져주시면은 아 또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우리는 건물 위에 있어. 어 뭐지 지붕을 지나서 빨리 달려 라고 하네요. 에에에에에 하고 울고 있어요. 아 스피드런 실패했다. 아 다시 가요. 슈 오 됐어 계속 하자. 전기요? 이거 봐봐요. 자 여기서 먼저 그냥 그대로 뛰는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밟아줘요. 그러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뛰고 너무 빨라지니까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뛰고 그렇지. 자 마치 미러스 엣지를 보는 듯한 느낌. 쇼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띄워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너무 빨라. 안 돼요. 너무 빨라서 떨어질 수가 있다. 아이고 너무 빨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조심히 가야 돼요. 그렇지 쇽 그렇지 됐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저기 절로 가는 건가? 맞죠? 띕니다. 그렇지 뛰어요. 살살 뛰어요. 어, 더 먼저 갈 거야? 어 이 친구 용감한 친구. 안 돼요. 와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네, 살짝 밟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의려워. 와 진짜 이거 사악하게 만들어놨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가요. 슉 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슉 뛰고 여기서 또 슉 뛰고 해서 여기로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위에서 저 나무 널빤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좀 문제예요. 근데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 말고 화끈하게 뛰도록 합시다. 대각선으로 턱. 그렇지. 자 또 살짝 대각선으로 턱. 그렇지 또 살짝 해서 대각선으로 톡. 그렇지 자 여기도 살짝 톡 그렇지 자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톡. 그렇지 좋아요. 대각선으로만 뛰면 돼요. 빠질 수가 있어서 벽에 부딪히면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됐어요. 자 여기도 또 대각선으로 톡. 그렇지 여기로 한 번에 못 갑니까? 아 자 여기서 또 톡 대각선으로 그렇지 이렇게 한 번에 아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저기다 저쪽으로 또 그렇지 좋아요. 다 왔어요. 또 아 됐다 도착했다. 아 다행이에요. 넘나 어려웠던 거 아 이제 우리는 사악한 베이비시터에 맞춰 우리는 파크루도 마스터를 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파크루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저기서 꽤 많이 죽었지만 우리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말았다고요. 저 이제 위험했었던 그 아이고 위험했었던 그 탄을 지나고 또 지나고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탈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머리통 박는 거 조심하자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아, 제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요거 점프 이렇게 머리 박는 거. 머리가 박히면은 점프가 안 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됐어, 됐다고요. 해냈어. 히든 배지를 찾았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음요. 배지 같은 거. 배지 이건가? 예, 히든 배지 찾았다. 예.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악한 베이비 시터에게 도망쳐도 클리어했습니다. 아, 17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클리어 성공.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뿅.